공부 습관은 안 잡혔는데 허세는 쩔어서 서울대 간다고 그러고 자고 그러면 어떻게 서울대를 가나요? 어머님 일단 이 또래 애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영어를 공부한다고 접근하지 않는 거예요. 아까 어머님이 영어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. 그리고 영어에 노출시키는 환경을 만드시려면 어머님이 하셨던 교육 방식 되게 좋은데 영어로 되어 있는 책을 읽히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. 영어로 되어 있는 책을 읽히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. 아니 어머니 너무 놀라신 것 같은데 지금? 아니 그래서 제가 딱 하나만 여쭤볼게요. 네네. 너무 혼동스러운데요. 얘는 그러니까 일반 좀 좋은 학원의 레벨 테스트 볼 정도가 안 되잖아. 이런 그런 어려운 질문을 못 보니까 빨리 과외를 붙여서 단어도 빨리 다 그렇게 100개씩 외우고 또 문법이 하나도 기초가 안 됐으니 문법을 하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왜 중3 되는 애를 책을 읽으라고 그러시니까 지금 제가 너무 벙쪄갖고 이게 얘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지? 얘는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. 지금 수학이랑 영어랑 밸런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딱 봤을 때 얘는 진짜 완전 이과 향머리가 맞는 것 같고 근데 여기에 공부에 스트레스를 줄 정도로 영어를 과외까지 붙여서 그렇게 해야 되나? 저는 그거 반대라는 거예요. 굳이 왜요? 심지어는 제가 얘 영어 모의고사 지금 풀라고도 말씀 안 드리고 있잖아요. 그래서 제가 당황스러워.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행위라서 그러니까 그랬을 때 점수가 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얘가 영어가 싫어지면 그게 나중에 더 큰 문제예요. 더 큰 문제가 된다. 그러지 말고 그냥 내신 잘 잡고 그냥 책 재밌게 읽을 수 있도록만 해주세요.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은 학생들이 저희들 앞에서 왔다가 사라졌다 하다 보니까 맞아요. 그런 게 막 주마등 맞아요. 막 그렇지. 맞아요. 그러니까 얘는 그런 잘못된 방법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. 네. 나오셨으니까. 네. 결승선에서 이제 대학 고려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. 네. 저는 너무 마음에 듭니다. 아, 아버님은 제가 못하는 말을 집사람한테 해준 것 같기도 그러니까 아버님이 답을 알고 계셨어. 네. 사실. 그래서 제가 이 또래 학생들이 읽을 만한 책을 좀 세 권 정도를 좀 해서 추천?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. 첫 번째 책은 스토리 오브 더 월드라는 책인데 세계사 책이야. 세계사 책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. 이거보다 살짝 더 어려운 게 뭐냐면 Probable Science라는 책이 있어요. 닉 아놀드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거는 좀 이과 성향이 있는 민서가 참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이거를 조금 난이도가 좀 높아요. 이건 뭐냐면 Kinship for Teenage Soul 뭐 이런 책인데 이런 책들은 어떻게 읽으셔도 되냐면 공부를 하겠다는 마음을 버려야 돼.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단어 있을 때 사전 찾아보고 이게 아니라 너 한국어로 되어 있는 책 읽을 때 모르는 단어 있다고 사전 안 찾아보자. 딱 그런 마음으로 읽어야 돼. 여기 있는 이 책들은. 그러니까 텍스트에서도 영어가 언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시키도록 하셨습니다. 텍스트랑 좀 친해지라는 얘기인 네, 것 같아요. 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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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생이 어디 앉을까요? 네. 지능검사. 네, 민서. 민서는 꿈이 어느 학교 진학이죠? 당연히 서울대. 당연히 서울대. 하고 외대부고 가고 싶어요. 아, 외대부고. IQ 얼마나 나왔을 것 같아요? 세 자리. 잘 나오지. 제발. 말만 저렇게 하는 거지 속으로는 기대감 있을 거야. 내신 부모님들도 기대하실 것 같아. 전체 IQ는 113. 131인 줄 알았죠? 113입니다.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, 우리가. 좋은데? 네, 그렇고 현실 공부 그래프를 보면 자신감은 좀 있는데 열심히는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. 땡자땡자. 열심히는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. 땡자땡자. 진짜로? 네, 계획 없고 공부 안 하고 있습니다. 지금 거의 고등학생인데 이쯤 와야 되는데 키가 하나도 안 컸죠. 키가 더 작죠. 공부에 대한 성숙도가 없고 그냥 목표지향적으로 눈앞에 숙제라든지 시험만 통과할 뿐 열심히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.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 친구예요. 에이? 공부 성숙도는요. 네? 시키는 걸만 하는구나. 주도학습을. 네, 평소에도 제가 인식하는 딸의 모습이랑 너무 달라요, 소장님. 이건 본인이 답한 겁니다. 뭐 저는 손댄 거 없습니다. 계획도 없고 실천도 안 하고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스트레스는 왜 이렇게 많이 받는 거예요, 공부 안 하는데. 아, 오늘 영어 공부 전화 밀린 것 때문에 언능이 그러니까 자기 주도가 전혀 안 되고 정말 일방적으로 시키는 것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? 숙제에만 급급했던 주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일 거고 엄청 왜 자기 주도가 안 되냐면 왜 자기가 계획을 못 세우는 거냐면
자기의 현재 위치를 모를 가능성이 높아요. 그치. 네, 그치. 내가 어디가 약하고 어디가 강한지를 알면 자기가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. 메타인지라 그러잖아요. 그게 정말 학습 수준이랑 그 성취도랑 너무나 큰 연관성이 있어요. 그렇죠. 그게 안 되는 이게 다 성숙도랑 다 관련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네.